서울중앙지검장. 우리나라 70명의 검사장 가운데서 제일 막내 꼬레비 검사장이었던 전주지검장이었다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충성심을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증명해 보였던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얼마 전에 입성을 했는데, 이 이창수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업이 디올백 수사, 그 다음에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즉 검사는 검사가 불기소하면 그 어떤 범죄도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기소의 명예로운 면류관을 김건희에게 씌워주는 특명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날아온 애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친윤 찐윤 검사장조차도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이건 안 되겠는데요 라고 했던 애를 바로 부산고검장으로 날려보내고, 전주지검장 꼬레비 검사장으로 있던 애를 우리나라 넘버원 중앙지검장으로 땡겨왔는 것이 윤석열 김건희였는데, 지금 여론 돌아가는 모든 형편이 심상찮으니까, 즉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검찰총장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형식, 법률 형식적으로는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에게 너 마누라 사건이니까 수사 지휘권 박탈했던 바로 2020년 상황. 그때 이후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왜 정권이 바뀌고 총장이 바뀌었는데도 총장 예,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도 안 하고 있죠. 이놈들은 설명을 안 합니다. 불리하면 설명을 안 해. 어쨌든 이원석이도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었고,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도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수사 지휘권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오롯이 있습니다.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마지막 임무가, 즉 마지막 임무가 김건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건데, 그걸 지금 윤석열이 5박 6일에 동남아 순방을 하는 때 오늘 또는 내일, 오늘이 제일 적기라고 봤어요. 쌍십절, 기억하기도 쉽게 쌍십절에 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서초동 전체가 지금 완전히 적막강산입니다. 네. 적막강산이에요. 네. 적막강산. 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내 직을 걸고 불기소 처분한다라고 발표를 하는 그 순간에 혁명이 시작될 거라는 걸 얘들이 안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랬고 최근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탄핵 시민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신호탄을 쏘는 지점이 뭘까?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일 결정적인 사건에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폭로하는 것으로서 태블릿 PC 같은 폭로권으로 혁명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제일 확실한 물증인데, 또 하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즉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의 명을 받아서 불기소 처분하는,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사하는, 예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예수도 행사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자기 죄를 자기가 사할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오롯이 신의 영역이거든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제가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 거리로 쏟아져 나오셔야 됩니다. 희생번트만 되고 있는 일주일에 5천 명, 1만 명 모이는 시민들,